우울한 기분이 들 때 기분 전환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분도 좋아지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죠. 30분간 달리면 울적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뉜 실험 참가자들은 각각 달리기와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엔 아주 슬픈 영화를 관람했죠. 영화 관람 후 달리기란 그룹과 스트레칭이란 그룹 모두 우울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분 전환까지 걸린 시간은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영화 관람 전 달리기란 그룹이 우울한 기분에서 훨씬 빨리 벗어났던 겁니다. 연구진은 달리기를 비롯한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정서를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달리기는 두뇌 노화를 늦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평균 나이 71세의 노인 866명을 대상으로 5년간의 인지력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평소 어떤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 두뇌 노화 속도가 달랐는데요.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보다 달리기나 에어로빅 같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의 두뇌가 더 젊었습니다. 연구진은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두뇌 나이를 무려 10년이나 늦춰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달리기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격렬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률은 아무 운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높았는데요. 연구진은 시속 8km 이하의 속도로 일주일에 2시간 반 정도 가벼운 조깅을 하면 건강에 최고라고 조언합니다. 적당한 달리기로 마음의 평화와 건강, 그리고 두뇌의 나이까지 모두 잡아보시면 어떨까요?